안녕하세요. 라이프에이드 차민기입니다. 오늘은 항상 턱이 잘 안 벌어지고 뻐근한 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셀프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턱 관절 문제는 제가 라이프에이드에서 설명드렸듯이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.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여러가지 사정을 위해서 딱 한 가지 운동만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바로 웨이크상근 마사지인데요. 턱관절 기능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근육으로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꼭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우선 귓구멍 앞으로 손가락을 이동시켜보면 딱딱하게 만져지는 뼈가 있는데 그 밑에 쏙 들어가는 부위에 손가락을 넣고 꾹 눌러줍니다. 꾹 눌러준 채로 쭉 밀어줍니다. 그리고 턱을 천천히 벌려주고 5초 정도 유지합니다. 이렇게 5초씩 8세트 정도만 반복해 줍니다. 평소 턱관절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웨이크상근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주기적으로 웨이크상근을 풀어주고 이 근육이 다시 긴장하지 않도록 환경 자체를 개선해 주는 게 중요한데 사실 가장 좋은 것은 턱관절뿐만 아니라 목과 어깨 부위까지 자세히 파악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이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이 간단한 마사지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쉬는 시간마다 1분만 해보시면 정말 많은 게 바뀔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